하이, 해피스마일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잎꽂이 잎들이 많이 나와서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오늘서부터 내일 7시까지 받고, 월요일날 추천을, 내일 7시 받고 7시 이후에 추천하거나 월요일날 추천을 할게요, 제가. 잎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잎꽂이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잎꽂이도 상당히 많은 게왜 많으냐면, 얘네들이 1년에 이렇게 푹 크진 않아요. 2년 된 잎꽂이들도 막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요렇게 잎꽂이들이 있죠. 여기에는 비치 후리데도 있고 프리티 너무 웃자랐죠? 보세요. 화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리대는 한정돼 있고 안에는 저희가 또 뽁뽁이가 붙어져 있다 보니까 햇볕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잎꽂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라는 거라서 제가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 심어 놨어요. 햇볕을 보여줘야지 웃자라지도 않고 다육이도 예뻐지는데, 아무리 예뻤던 애들도 내가 진짜 얘를 8년 내내 예쁘게 햇볕을 잘 보여주다가 한 두세 달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잎꽂이들이 상당히 저희가 절반 이상이 또 많아요. 그래갖고 얘도 잎꽂이로 키운 거거든요, 잎꽂이로. 잎꽂이로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요렇게 수영을 만들어 주려면 햇볕을 보여줘야지 요렇게 되지, 햇볕을 안 보여주면 주구장창 애들이 이러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맨날 베란다 보면 한숨을 쉬고, 이거를 어디다가 땅에다가 산책로에 묻어줄 수도 없고, 그래도 잘 키울 수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갖고, 저희 석연아 한 7년에서 8년 된그 모주예요, 모주. 얘가 모주고, 얘로 인해서 석연아가 번식이 많이 돼서 작년서부터 잎꽂이 나눗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가 2세대, 석연아. 2세대인데, 얘도 8월 내내, 7월 말서부터 8월 중순까지, 거진 한달 동안 비가 계속 와갖고, 방학 내내. 그래서, 베란다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이 얘네들도, 예뻐졌던 애들도 많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넘게 나가 있더니 다시 이제 예뻐지긴 하는데,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3세대뿐이겠어요.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1, 2, 3, 4, 5, 6 이렇게 7 해마다 있겠죠. 근데 제가 나누기는 1세대, 2세대, 3세대. 3세대. 여기 보면 1년 된게 아니라 한 2년에서 3년 키운 거야, 얘네들도. 근데 이렇게 지금 요 상태로 있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제가.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모아 심어놨어요. 석연아만 이렇게 갖고 거리대에 내놓으면 또 이렇게 예뻐져요, 얘처럼. 그러니까 햇볕을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아무리 얘가 오래돼도 3세대 얘가 햇볕을 자주 본다면 얼굴이 이렇게 예뻐지는데, 아무리 예뻤던 애들도 한몇 개월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애들이. 키가 엄청 크죠. 따갖고도 고정을 했는데, 이게 오래 키우면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묵으면 묵을수록 목대가 길어지고, 애 얼굴은 무겁다 보니까 밑으로 처지고, 그렇다고 요런 걸 이렇게 고정해내면 보기에는 되게 안습이죠. 안습. 요게 없으면 얘는 목대가 꺾여요. 얘 모주도 제가 엉덩이로 깔고 앉아갖고 꺾이긴 했는데, 이렇게 키가 엄청 크죠. 이게 오래 자란다고 멋지고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되면 이렇게 목대만 헌칠하답니다. 땄는데도 자꾸 쓰러져,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도 주체를 못하고. 그래서 목대는 딱요 정도가 괜찮은데, 얘도 한 2, 3년 자라면 목대가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볼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땅에 붙어 있을 때가 묵지는 않아도 얼굴이 이렇게 큰 애들이 전 좋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잎꽂이가 지금 넘쳐나고 웃자람 지금 투성이에요, 다 이렇게. 햇볕에 예전에는 다육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많지가 않아갖고 잎꽂이 애들도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서 짱짱해지고 이렇게 웃자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제가 다육이를 계속 이제 분갈이하고 이제 화분을 쌓이고 쌓이니까 잎꽂이들이 거리대에 나갈 그 자리가 안 되니까 자꾸 예쁜 애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요렇게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렇게 된 애들은 지금 여기다 다 모아 심기 있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석연화만 따로 모아 심어놨는데, 이렇게 모아 심어갖고, 그래도 6, 7개월 달달 구우면 얘처럼 되거든요. 얘처럼 이렇게. 얘도 처음에 심을 때는 요런 비주얼이었어요. 이렇게 요런 비주얼이었는데,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얘를 심었는데, 하여튼간 봄서부터 되게 예뻐졌던 것 같아요. 봄서부터. 그래갖고 얘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루비 레클리스를 나눔을 해주세요. 간간이 저한테 이 꽂이를 개인적으로 나눔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제가 주소를 딱, 나눔해줄게요. 얘기도 안 돼. 주소를 딱 쓰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주소로, 나쁜 분이 도용을 해갖고 그 주소로 범죄 유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소는 함부로 남겨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주소를 댓글창에 막 이렇게 해갖고, 나눔해주세요. 그 주소를 막 써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눔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주소 써주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저께 제 창에 루비 레크리스 나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주소를 남긴 분이 있는데, 제가 주소를 지우긴 했어요. 그래갖고. 루비 레크리스는 제가 나눔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택배를 보내면 택배비가 더 나와요. 이게 그 업자들이 택배비는 그 업자들 저렴하게 나가는데 저희들은 업자보다 이렇게 몇천 원이 더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본인이 착불로 해달라고 저기 루비 네킬리스를 구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저기 네이버 엑스플랜트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는 모든 식물들을 팔아요. 모든 식물들도 팔고 화분도 팔고 다육이 농원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상점이 들어가 있어갖고 웬만한 구할 수 없는 다육이, 농원에서 구할 수 없는 다육이도 거기서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플랜트랑 심폴 그렇게 이용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가입을 안 하고 주소나 그런 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점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상점 하시는 분한테. 내가 통장에다 돈을 입금해줄 테니까 나그 다육이 좀 붙여달라 그러면 그분이 그 다육이로 보내줍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갖고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루브 레크로스를 다 드리고 싶어도 얘네들을 다 툭툭 끊어갖고 농장에 키우는 것보다 예쁘진 않아요. 얘는 예뻐. 농장에 키우는 것보다 얘는 예쁜데 얘는 제가 드릴 수가 없죠. 얘는 제가 이제 실험용으로 계속 키우는 아이고 얘네들은 지금 제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세포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루비의 네크리스가 세포트가 이렇게 지금 제가 번식을 하고 늘어지게 키우려고 얘는 아끼는 거야. 그래서 따로 개인적으로 루비 네크리스를 제가 보내줄 수 없는데 이미 그분은 주소를 보냈어. 전 허락을 안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제 주소를 도용을 해갖고 나쁜 분들이 범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소는 함부로 적어주시면 안 돼요. 그 댓글 창에다가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와서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내가 착한 마음이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보이겠죠. 그래갖고 저도 좀 많이 뒤긴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미용실에 있을 때 미용실 밑에 금은방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야. 근데 금은방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을 거라 하고 막 이렇게 개도 하고 사람들 그랬겠죠? 저한테 막 괜히 매일 와서 저한테 머리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저는 저기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다 돈을 띠낀 거예요. 이 사람은 호주로 띠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겉모습하고 친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일수록 더 친절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함부로 막 적어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어떤 저희 직원분이 저희 미용실 전화번호를 자기는 집 주소로 해갖고 돈을 빌렸나 봐요. 계속 미용실에 사기 그 사채 업자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는 함부로 남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랑.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눔 이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를 이제 더 이상 심어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더 이상 심어줄 데가 없는데 그래서 딱두 분, 원래 한분 드리려고 했는데 댓글에 분명히 두 분도 적다 세 개로 나눠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나눔하는 거는 저도 편해야 되고 이게 포장하는 게 사실 일이 아니거든요. 일이거든요. 근데 뭐 입고지니까 쉽긴 쉬워도 저도 이제 추석도 있고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 날 붙일 거예요. 잘하면. 그래서 딱두 분만
제가 나눔해 드릴 겁니다, 두 분. 근데 구독자 한해서만 제가 드립니다. 분명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나눔해 달라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두 분을 또 제가 추첨을 해야 되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신 분 한해서 제가 컴퓨터 포토뷰에서 구독이 안돼 있고 비공고 그것도 좀 애매하네. 할 테니까 구독자 한해서만 제가 드릴 겁니다. 구독자 한해서 안 드리면 그것도 그렇죠. 구독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봤는데 구독 안한 사람 타고 가면 구독자님도 좀 열받고 화가 날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얘도 마커스인데 진짜 마커스가 마커죠. 근데 요런 애들도 햇볕을 요렇게 페트병에다 해놓고 잘 보여주면 요렇게 돼. 얘네들도 이렇게 못생겼던 애들 제가 이제 요렇게 만든 거거든요. 얘가 마커스예요. 마커스인데 요번 여름 때그 이제 한달 동안 안에 있으면서 좀 많이 웃자랐어요. 좀 짱짱하게 컸었던 애였는데 약간 얘도 주황빛으로 물들어요. 물이 들면 예뻐요. 형광 주황빛. 그렇게 물들기 때문에 예쁜데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막 컸죠. 지금 요런 애들은 제가 케어를 페트병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이쁘지 해서 키우기는 지금 저희 집이 협소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지금 베란다도 꽉 차고 하루에 몇 번씩 제가 발로 화분을 뒤집어 이렇게 옮기다가 발로 차갖고 많이 엎어지고 그러거든요. 이제 둘 데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분 그리고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분만 이벤트 그 나눔을 신청해 주세요. 이 창에다가 이래갖고 제뭐 이렇게 나눔 받고 싶어요. 근데 키워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사절입니다. 이꽂이는 키워보지 않는 분들은 이꽂이하기 좀 어려워요.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꽂이를 해야 잘 키우실 수 있지. 여기에 보면 피오나도 있고 제가 100봉 그 꽃대에서 이렇게 뗀 애들도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러고 이렇게 라울도 있고. 석연화 이렇게 적심된 아이도 있고 이렇게 아메치스 골고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얘는 뭘까? 얘는 창이에요. 창 종류. 창 종류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석연화 이꽂이 된 아이들도 있고 루비앤 네크리스. 루비앤 네크리스는 제가 따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어. 달라고 하시는 분인데 루비 네크리스는 제가 번식을 하려고 지금 딱 애들을 모아 신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루비앤 네크리스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 한해서 제가 드립니다. 여기 있는 걸딱 이렇게 두개 갈라갖고 요청하신 분들만 이렇게 까라솔 이렇게 있고 퍼플 딜라이트도 있고 요렇게 지금 입이 나오는 애 피오나 요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수연도 있고 있어요. 하여튼 요런 애들이 있죠.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얘도 진작에 심어줘야 되는데 몇달 동안 지금 입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 도저히 얘를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지금 너무 웃자라고 내놓질 못해갖고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얘네들은 심어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 위에다가 페트병을 떨어뜨려갖고 요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받은 분들은 요렇게 입꼬지를 시키면 돼요. 이렇게 제가 여기 프리티 지금 입꼬지를 이렇게 시켰거든요. 요렇게 근데 프리티는 얼굴이 상당히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얼굴이 나오는 게. 이렇게. 얼굴이 상당히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요런 저기 루비앤 네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줄기를 일부러 길게 커진 계속 몇년 동안 계속 뚝뚝뚝 끊어갖고 심어주고 해갖고 요번에는 한번 늘어지게 제가 키워보기 위해서 요 애들은 제가 이제 끊지라는데 요걸 줄기로 손톱으로 끊어갖고 그냥 훅에다 바로 저기 꽂으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제가 루비의 네크리스를 따로 요번엔 챙겨드리지 못해요. 일부러 제가 요번에는 딱 이렇게 크게 마음 놓고 얘네들을 번식을 그전에는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세 포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늘어지게 지금 군생을 이렇게 크게 좀 만들기 위해서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보여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은 딱 이렇게
제게 만든 거고요. 어저께 영상 올렸더니 바로 나눔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갖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눔해 달라는 분들을 계속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구독자들은 저의 입고자 하고 다육을 이벤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고 막 그러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루비 넥클레스 주세요 하고 착불로 해갖고, 그런 건 저희 좀 난감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소는 함부로 적어주시면 안 돼요. 주소는 함부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꽃보다 다육이, 제가 좀 웃자란 다육이 요런 애들 좀몇개좀 챙겨줄게요. 두 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잎을 할수 있는 잎꽂이용을 나눔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이에요. 내일까지 제가 받습니다. 7시까지만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녁에 추첨을 하던가, 아니면 월요일날 추첨을 하던가 그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잎꽂이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져가신 분은 잎꽂이를 페트병에다가 한 5개는 할수 있을 것 같네요. 5개? 5개 더할수 있나?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커요. 이렇게 발디가 잎꽂이 성장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프리티는 성장이 느려요. 얘보다 이렇게 가차지는 않고 좀 뒤늦게 하긴 했는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벤트를 받습니다. 딱두분 나눔을 받아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구독자 한해서만 제가 추첨을 해서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불타는 불금 되세요. 안녕. 바이.